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오토학기 스크립트 파일을 PC 시작할 때마다 자동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오토학기 파일을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오토학기 파일이 PC 부팅 시마다 자동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프로그램 폴더로 이동하기 위해 먼저 실행창 오픈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윈도우즈 키와 R키를 눌러 실행창을 오픈합니다. 실행창 안에 보이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시작 프로그램 폴더로 이동됩니다. 폴더 안을 보면 원노트에 대한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PC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파일을 보면 원노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넣어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등록할 파일의 바로가기를 만들어서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넣어주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시 실행시킬 AHK 파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AHK 파일을 그대로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넣어두지 않고 해당 AHK 파일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시작 프로그램에 붙여넣기해서 등록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기 위해 키보드에 Alt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AHK 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한 후 마우스를 클릭한 손을 놓아주면 바로가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바로가기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 파일을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복사하거나 붙여넣기해서 등록하겠습니다. 왼쪽은 시작 프로그램 폴더이고 오른쪽은 AHK 파일이 있고 이 파일에 바로가기 파일을 만들었던 폴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바로가기 파일을 왼쪽 폴더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AHK 바로가기 파일이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PC가 켜질 때마다 등록한 AHK 파일이 자동으로 실행되어집니다. PC 부팅 후 우측 하단을 보면 실행되어 있는 AHK 오토학기 파일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사용하는 오토학기 파일을 PC 시작 시 자동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